우리가 이제 당사자들이 쓴그 회복 수기, 잘이 병을 잘 극복하고 일어선 당사자들이 한뭐 10페이지 정도의 이런 짧은 회복 수기를 쓴 분들도 있고, 뭐 또는 200페이지, 300페이지짜리의 그런 어떤 책을 쓴 당사자들도 많이 있고, 그런 회복 수기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우리 당사자분들한테도 그렇고 가족분들한테도 그렇고 회복 수기 많이 읽어보십시오라고 이제 저는 추천을 드리는데요. 아무튼 이 당사자들이 회복 수기에서 언급되는 가장 강력한 성숙한적 생활 습관은 제가 볼때 크게 보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운동, 그리고 또 하나는 종교. 당사자들이 따로 누구한테 배우지 않고 스스로가 터득해서 뭔가를 열심히 실천함으로써 자기 병을 이겨냈다라고 할때그 가장 강력한 게 운동, 하나는 운동이고 하나는 종교다. 회복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종류의 운동은 다 도움이 된다. 이 병이 낫고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종류의 운동이든 운동은 다 도움이 되더라 하는 것이고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운동 중에서도 가장 기본은 산책. 하루에 한 시간 이상 산책하는 것, 또 그리고 바람직하다면 좀더 격렬한 운동, 유산소 운동 같은 거를 하는 것, 이런 게 이제 도움이 되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종교, 모든 종류의 종교, 꼭히 뭐 기독교만이 아니라 기독교든 천주교든 불교든 또는 경우에 따라 신흥 종교든 간에 관계없이 어떤 종교이든지 간에 열심히 종교적인 어떤 그런 종교를 갖고 그 종교적 믿음에 따라 생활하는 건다 도움이 되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다음 회복 수기를 이야기하니까 먼저 회복 수기에서 흔히 자신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언급되는 생활 습관들을 제가 쭉 나열식으로 지금 정리해 본 거예요. 나열식으로 정리해 보자면 이런 것들이 제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런 글쓰기, 책 읽기, 공부하기, 문화활동, 음악활동, 미술활동, 그리고 기타 동영상 보기, 또 인터넷 검색, 인터넷상에서의 활동, 여행, 그다음 청소, 막노동, 단순작업, 아르바이트, 학업, 취업 등등 이런 것들이 우리 당사자들이 회복수기에서 자신이 병이 났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언급되는 생활습관들입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정리해 본 것, 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선순환적 생활 습관과 관련해서 중요한 착안점들이라고 제가 했는데 다섯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결심하기와 가족의 지원이 필요한 것 같다. 두 번째로 수면 습관이 엄청 중요하다. 그 수면 습관과 그 다음에 식생활 습관. 세 번째로 산책 및 운동과 그리고 호흡과 명상, 그렇게 네 번째로 자기 관찰 및 기록, 그리고 자기 노출 및 글쓰기, 다섯 번째로 소속 집단과 외부 활동, 그리고 플러스 사례 관리, 동료 지원, 그렇게 다섯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서 이제 선순환적 생활 습관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볼때 선순환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결심하기가 필요한 것 같다. 저절로 되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밑에 읽어보자면, 결심하기, 변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 이유를 발견해야 하고 변화하기를 선택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이걸 채널 돌리기로 이제 비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억지로 되는 일은 아니다. 종종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또는 인연을 만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제 우리가 이렇죠. 우리 당사자들도 전부 다그 상황이 다르고 현재 이 병을 거쳐가는 이 수준이 다르거든요. 수준이 달라서 이게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선순환적인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번 시간에 이야기하는 또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게 될
확고한 삶의 목표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게 너무나 멀리 느껴지는 당사자 또는 너무나 멀리 느껴지는 가족분들이 있을 거예요. 당연히. 뭐 지금 아직 근처에도 이거는 뭐 그런 이런 자기가 자기 생활을 스스로 관리하고 스스로 뭔가 목표를 잡아 한다는 건 이건 뭐 정말 꿈도 못꿀 일이다. 당연히 꿈도 못 꾸는 시점이 있죠. 왜냐하면 크게 보자면 우리가 이 병이 나서 낫게 되기까지의 과정이 크게 보자면 무너지는 시기가 있고 다시 일어서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무너지는 시기에는 병이 증상이 나타나면 뭔가 뭐 환청이든 망상이든 초증증상이든 뭐든지 증상이 또는 불안이든 증상이 나타나면 이제 이 증상을 감당을 못해서 절절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는 뭔가 그거에 대한 대처 방법이라고 극복하기 위한 뭐라고 목표를 잡고 뭘 하는데 그게 엉뚱한 목표를 잡고 엉뚱하게 노력하니까 이게 뭔가를 하는데 점점 더 상황은 어려워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한동안 이렇게 무너지는 과정이 있죠. 무너지는 과정이 있고 처음에는 병이 발병했을 때 자기 병을 인정 안 하고 누구나 다 제일 처음에는 단계적 심리적인 단계가 보자면은 처음에는 혼란과 충격을 먹어요 자기가 그리고 곧바로 자기가 부인 단계로 들어가죠. 그래서 자기한테는 아무 문제도 없다. 자기는 병이 아니다. 자기한테는 아무 문제도 없다. 자기는 옛날처럼 학교도 잘 다닐 수 있고 옛날처럼 뭐든지 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부인 단계가 이 부인 단계가 오래 지속되다가 그 다음에 자기는 아무리 이제 옛날하고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라고 한들 그 다음부터 뭔가 학교도 다녀보려고 하면 안 되고 직장 뭐죠 알바도 해보려고 하면 안 되고 뭔가 점점 더 삶이 힘들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다음에 우울 단계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분노 단계가 오고 그래서 막 사사건건 화를 내고 이렇게 됐다가 결국 나중에 되면 이제 수용 단계가 오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대응 단계라고 해서 하나하나 다시 노력하기 시작하고 나중에 권위공호 단계라고 해서 자기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오히려 더 도와주고 등등 하려고 하는 이제 남들 자기 하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잘 살고 싶어하는 그런 단계가 이제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크게 보자면 이렇게 수용 단계가 될 때까지 수용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무너지는 시기에 있는 거죠. 이렇게 무너지는 시기가 있고 다시 일어서는 시기가 있는데 스스로가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다시 일어서는 시기가 돼야 어떤 면에서 가능한 것이죠. 그 전에까지는 하려고 했다가 실패하고 할라 했다가 실패하고 이렇게 되겠죠. 아무튼 그런 것인데 이 계속해서 무너지는 단계에서는 이 증상에 휩싸여서 증상에 따라서 행동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망상에 따라서 행동하고 환청에 따라서 행동하고 또는 충동이 올라오는 대로 행동하고 이렇게 증상을 휩쓸려서 생활하기도 하고 또는 증상을 피하느라고 계속 피해 다니는 환청을 안 들으려고 기를 쓰고 망상을 피해서 결국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고 도망 다니고 망상을 피해 다니고 망상 때문에 좌절매고 또는 불안해서 좌절매고 그렇게 또는 화가 나서 좌절매고 그래서 막 이런 것들 때문에 휩쓸리거나 아니면 피하는 데에다가 온통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증상이 삶의 중심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증상에 휘둘리거나 아니면 증상을 피하려고 기를 쓰거나 그러니까 그 이상의 어떤 거를 생각을 못하는 시기이죠. 이럴 때에는 생활이 제대로 이제 되지를 않죠. 그래서 이 무너지는 시기에는 이게 어떤 선순환적인 생활 습관이라든지가 시작되기가 참 어려운데, 이 시기에는 어쩔 수 없이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감당을 못 해내니까, 이 시기에는 가족들이 당사자들을 꽉 끌어안고 사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가 마음의 안정을 못 이루니까, 가족분들이 다독다독해서 그 마음의 안정을 이루게끔, 그렇게 가족분들이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 거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병이 낫는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항상 우리 가족분들이 2년 내지 3년 더 앞서갑니다. 가족분들이 앞서가고 당사자가 뒤따라온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하더라도, 이 병에 대해서 공부를 하더라도 가족분들이 먼저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면 당사자가 뒤에 가족이 먼저 공부하기 시작하면 2, 3년 지나서 당사자도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가족분 상담을 받아도 가족분들이 먼저 상담을 받아야 되고, 또 뭔가 변화, 내가 당사자 보고 변해라 하기 이전에 가족분들이 먼저 내가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변하면 쟤한테 도움이 될까? 그래서 가족분들이 먼저 바뀌고 자기 자신을 바꿔내고 고쳐내고 자기의 생활 습관을 달리하고, 당사자한테 먼저 네가 선순환적인 생활 습관을 갖추어라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선순환적인 생활 습관을 갖추어서 모범을 보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가족이 먼저 바뀌기 시작하면 당사자가 뒤에 이제 따라서 이제 바뀌는 것이죠. 이제 뒤에 뒤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제가 이 강의를 할 때에 그 고민을 했는데, 우리 당사자가 스스로 할수 있는 일을 먼저 강의해야 될 거냐? 아니면 가족이 당사자를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을 먼저 강의를 해야 될 거냐? 순서를 잡을 때, 얼핏 생각하면 가족이 당사자를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을 먼저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당사자가 할수 있는 일을 강의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서 또 생각을 해 봤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사자가 스스로 할수 있는 일을 먼저 강의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를 알아야, 그러니까 당사자가, 아, 당사자한테는 이런 게 필요하고 당사자가 스스로 이런 걸할수 있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거를 아는 게, 제가 생각할 때 가족분들이 그래서 당사자를 어떻게 내가 뭐 어떻게 도와줘야 되지 할때 이거를 알면은 가족이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지 하는 거를 생각해내기도 수월하고, 이걸 아는 게 훨씬 더 제대로 이제 알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서적으로 보자면 가족이 먼저 앞서가는 거지만, 이 강의를 할 때에는 당사자가 뭘 어떻게 해야 되나를 먼저 강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이제 강의를 하려고 순서를 잡았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결심하기, 그런데 궁극적으로 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결심이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이 결심하기가 되기 위해서는, 변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 이유를 발견해야 하고 변화하기를 선택해야 한다. 자, 이유가 있어야 한다. 뭐냐면 우리가 살아야 될 어떤 이유. 우리는 요 작은 거 하나도 그렇거든요. 우리 보통 사람들도 몸의 건강,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고, 병이 작은 문제가 있더라도 병원에 꾸준히 다니면서 치료를 하고, 이렇게 내 몸의 건강을 돌보는 이런 활동을 하려고 하게 되면 이유가 있어야 돼요. 무슨 이유? 내가 오래 살아야지 될 이유. 내가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한 몸을 유지해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삶에 대해서 뭔가 살아야 될 이유, 뭔가 삶에 대한 애착이 있을 때 이게 되는 거지. 때때로 세상살이를 하다가 보통 사람들도 삶에 대한 애착을 잃어버렸을 때, 너무너무 삶에서 힘든 일을 겪어서 절망스럽고, 이렇게 살면 뭐 하나,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싶고, 이렇게 될 때는 자기 건강을 소홀히 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건강의 생활 습관이면 나쁜 습관이든 말든 간에 자포자기하고 살게 되어 있고, 몸이 어디가 아픈 데가 있어도 병원 안 가고, 뭐 아프면 죽지 뭐 이러고 병원을 안 가고, 또 어떤 병이 있어서 막 엄청 고통스럽고 힘들 때에는 병원에 쫓아가지만, 조금만 그 고통이 이제 사라지고 나면 그 다음엔 뭐 지속적으로 꾸준히 치료받아야 되는데 치료받으러 안 가고, 이렇게 우리가 신체적인 건강을 돌보는 일도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 삶에 대한 어떤 애착, 사는 게 재미가 있고, 뭔가 하나 진짜 난 살고 싶어 하는 이 삶에 대한 애착이 있느냐, 아니면 내 삶이 너무너무 지긋지긋하고 실망스럽고 고통스럽기만 하냐 하는, 이게 이제 큰그 갈림길인데요. 우리 당사자들이 보면은 흔히 발병할 무렵에 이미 삶에 대한 어떤 애착을 상실한 경우도 상당수 있고요. 사는 게 너무 힘들기만 하고
즐겁고 재밌는 게 하나도 없다. 이런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발병해서 좀 투병 생활을 하는 도중에 이것저것 삶이 막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결국 너무 절망스럽고, 뭐, 그래서 삶에 대한 어떤 의욕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삶에 대한 의욕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당사자들이 순간순간적인 충동에 입각해서 살게 되죠. 그러니까 뭐 먹고 싶은 게 있으면은 뭐막 절제하지 않고 먹기만 하고, 그 다음에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눕고 싶으면 눕고,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충동적으로 행동을 하니까 게임, 그래서 하루 종일 게임만 한다든지, 또 하루 종일 야동만 본다든지, 아무튼 이렇게 해서 순간순간적인 충동에 입각해서 이제 사는 이런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아무튼 이 변화를 위해서 반드시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 이유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좀더 정말 제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뭔가 달라져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이렇게 되는데, 이 이유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제가 볼때 가장 결정적인 것은 삶에 대한 애착, 어떤 살아야 될 이유, 내가 하루하루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처음에 내가 다른 이유가 있기 전에는 상당 부분 그래도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그래서 가족분들이 처음에 이 발병 초기에 되게 되면 한편으로는 약으로 가는 거지만 또 한편으로 가족의 지원이라 했잖아요. 특히나 가족 환자 관계가 무지무지하게 중요하죠. 그래서 당사자를 도와주고 싶으면 무조건 하고 관계 개선에 주력하십시오. 그래서 가족이 환자한테 계속 끊임없이 잘해줌으로써 환자가 가족한테 와서 딱 달라붙게 만드십시오. 나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나는 엄마 때문에 세상을 살아. 아빠 때문에 살아. 정말 내 삶의 이유가 엄마가 되고, 내 삶의 이유가 아빠가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 자신의 삶에서는 내가 꿈꾸는 어떤 목표나 어떤 희망이 없더라도, 그래도 엄마가 있다는 게 좋아서 하루하루를 사는 거, 아빠가 있다는 게 좋아서 하루하루를 사는 거, 이렇게 처음엔 되는 거죠. 근데 아무튼 그렇게라도 이제 시작을 해야 됩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우리가 흔히 그렇거든요. 당사자들이 약을 먹는 것도 사실은 약을 왜 먹어야지 되는지 알아서 먹는 경우보다도 모르면서 먹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우리 10년씩 약을 먹고 있는 환자들, 약 발병한 지 10년 되어서 계속해서 이제 약을 먹고 있는 환자들 조사를 해보면, 약을 왜 먹고 있느냐, 약을 먹는 이유가 뭐냐라고 그래서 물어보면 자기가 이 약이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걸 알아서 먹는 게 아니고, 10년이 된 환자들조차도 절반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부모가 먹으라고 하니까 먹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왜냐하면 실제로는 알아서 약을 먹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나는 이유를 모르지만 부모하고 관계가 좋으면 부모가 먹으라고 하면 그냥 먹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야 될 어떤 이유, 하루하루를 살아야 될 어떤 이유가 있어서 사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안될 때는 부모가 좋으면 사라지는 거죠.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를 밝힌 변화하기를 선택해야 한다. 자, 변화하기를 선택해야 한다는데, 이게 뭐냐면,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결심하기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보면 비유해서 채널 돌리기라고 해놨잖아요. 이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내가 삶을 사는데, 매일처럼 똑같은 테레비 프로를 보면서 사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테레비를 예를 들어서 뭐 KBS면 KBS에 고정시켜 놨다, MBC면 MBC에 고정시켜 놨다, 또는 뭐 폭력적인 프로그램은 폭력적인 프로그램에 고정시켜 놨다, 어떤 성적인 프로그램은 성적인 프로그램에 고정시켜 놨다 하는 것처럼 자기 나름대로 어떤 집착하고 있는 어떤 주제에 고정시켜 놓은 거예요. 계속해서 옆집 사람, 윗집 사람한테 채널을 고정시켜 놓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옆집 사람이 자기를 괴롭힌다, 윗집 사람이 괴롭힌다, 무슨 소리가 들린다, 계속 채널이 여기에 고정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계속 채널이 부모 원망하는 데 고정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아빠가 이래서 엄마가 이래서 하고,
거기에 고정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계속해서 채널이 죽겠다는데 고정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나는 이렇게 살아, 내 인생은 끝났어. 이렇게 살아서 아무 뭐가 없어 하고, 계속해서 죽겠다는데, 채널이 허구한 날 죽겠다는 말만 하고 사는 애들도 있고, 또 화가 나서 거기에만 채널이 고정되어서 막 수시로 뭐 아무것도 아닌 일에 이거 가지고도 화를 내고 저거 가지고도 화를 내고 폭력을 휘두르고 하는 이거에 채널이 고정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등등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그 깨달음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계속 이렇게 살 거냐?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화만 내고 내가 살 거냐? 계속해서 내가 부모 원망만 하고 살 거냐? 계속해서 내가 옆집 사람, 윗집 사람 때문에 내가 절절매면서 살 거냐? 계속해서 내가 죽겠다는 말만 하면서 살 거냐? 이렇게 어느 날인가 자기한테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자기한테 보여야 되는 거죠. 자신의 사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보면 참이 보인다는 게 제가 억지로 되는 일은 아니다. 종종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또는 인연을 만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게 뭐냐면, 이게 이런 거예요. 제가 애들이 보면은 방이 엉망인데도 방 정리를 안 하거든요. 저 이제 그거를 가만히 내버려 둬라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이든 애가 허용을 한다면 내가 좀방좀 치워줄까 해서 치워주세요 하면 부모님이 그냥 묵묵히 잔소리하지 말고 묵묵히 그냥 치워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왜 부모님들이 이야기하던 방이 저렇게 엉망인데 지눈에는 저게 안 보이나, 저게 안 답답하나 그러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게 눈에 안 보입니다 이야기예요. 안 답답합니다 이야기예요. 뭐냐, 내가 어떤 내 괴로움에 빠져 있을 때는, 내가 내 망상 속에 빠져 있을 때는 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안 보여요. 내가 내 불안에 빠져 있을 때는 방이 안 보여요. 내가 내 화난 거에 빠져서 칙칙거릴 때는 내 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안 보여요. 방이 뭐 엉망진창이어도, 방에서 냄새가 나고 해도 그 냄새도 안 느껴지고, 방의 모습도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애가 보면 작년 방도 안 치우고 하던 애가 어느 날인가 방을 깨끗하게 치워놓는단 말이에요. 그왜 그러느냐? 어느 날인가 지가 지 방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내 방이 이렇게 엉망이었네. 그럴 때 치우는 거거든요. 그 방이 눈에 보인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마음에 여유가 생겼다는 거예요.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는 방이 보여요.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 그땐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보여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망상에 빠져 있을 때 거기서 못 빠져나오나? 이게 저는 뭐 오랫동안 망상을 지속되고 하진 않았지만, 예를 들어 한 보름 정도씩 어떤 망상이 지속되고 할 때에 거의 하루에 한 5분, 10분 짧게 그 망상에서 벗어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아, 내가 엉뚱한 생각하고 있었네. 그런데 그러다가 곧 금방 또 다시 망상에 빠져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망상이 있는 시기에 이게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제정신 차리고 생각한다는 게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유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약을 먹는 게 도움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주변에 부모님이 편하게 지를 감싸주는 게 도움이 되기도 하고, 지 불안감이나 또 자존심 상한 거나 이런 거를 다잘 해서 마음의 자존감이 되살아나게 해주고, 마음이 안심이 되게 해주고 등등, 이렇게 되면 될수록 이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뭐 약을 먹던, 또는 부모님이 지를 꽉 끌어 안아주건, 또는 누군가가 엄청나게 자기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던, 뭐 어떤 식의 계기가 되든 계기가 되어서 자기 마음에 뭔가 여유가 생기고, 그래서 자신의 모습이 보이고, 자신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보이고, 자신의 환경이 보이고, 이렇게 보여서 아, 내가 이렇게 원망만 하고 살고 있었구나, 화만 내고 살고 있었구나, 내가 불안에 절절 매면서 살고 있었구나, 아, 내가 이렇게 살지 말고 달리 살아야 되겠는데, 이 마음이 들때 그러면 어떻게 달리 살지 살까 해서, 뭔가 그럼 뭐부터 시작하지 하면서 작은 거라도 하나 결심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거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억지로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기다리십시오. 끊임없이 기다리십시오. 잘해주고 잘해주면서 기다리십시오. 스스로가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답답해서 막 5년씩 방에 틀어박혀서 밖으로 안 나온다. 억지로 끄집어낼라 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하는 이야기. 자연스럽게 이것저것 기회는 만들어 보지만, 권해도 보지만, 억지로 강요해서 되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다리십시오 이야기고요. 기다리십시오.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이 결심하기가 필요한데, 아무튼 이 결심하기 플러스 가족의 지원이 필요하다. 자, 뭔가를 결심했다라고 해서 바로 되느냐? 아니, 우리가 뭔가를 결심했다 하더라도 우리 흔히 하는 이야기 작심삼일이라 하잖아요. 이 결심을 이어가기가 사실은 대단히 힘들어요. 그래서 가족의 지원이 필요하다. 자,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이다. 가족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동참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족의 욕구와 선택이 아니라 당사자의 욕구와 선택에 기반해야 한다.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 가족이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의사결정, 결정은 지가 하게 해야 돼. 지가 하게 해야 되고 나는 뒷받침만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이 지원이 왜 필요하냐. 우리가 흔히 담배 끊을 때 보면은 당사자 본인이 담배를 끊으려고 해도 옆에서 가족들이나 옆에 사람들이 잘 도와주면 담배 끊기가 수월한데 옆에서 조금만 자극을 주면 싸운다거나 뭐 등등 이렇게 되면 담배 끊으려고 하다가도 또 화가 나니까 바로 담배를 피워버리거든요. 담배 끊기, 술 끊기 다 마찬가지인데 마찬가지로 게임을 끊는다. 자기 하루 종일 하던 게임을 게임하는 시간을 줄인다. 이런 것들도 그렇고 뭐든지 간에 작은 어떤 작은 변화든지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가족분들이 잘 도와줘야 된다는 그 마음을 잘 헤아려주고 본인이 그 마음을 잘 지켜서 잘 해낼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본인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고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결심하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플러스 가족분들의 지원과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항상 이 변화는 변화의 방향이라든지 이 선택은 가족의 욕구와 가족의 선택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고 당사자의 욕구와 선택에 기반해야 된다. 자, 이게 보면은 우리가 흔히 가족분들이 당사자를 한편으로는 막 얼르고 달래고 한편으로는 위협하고 이래가지고 가족이 원하는 대로 막 끄집어내려고 하는 가족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목표를 가족이 세우고 그리고 당사자를 설득하고 하는 이런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자, 우리 발병하기 전에도 가족분들이 하는 가장 대표적인 실수가 대학에 진학할 때 어느 학교를 가야 될 거냐 무슨 과를 가야 될 거냐 이거 지가 결정하도록 해주지 않고 가족분들이 이 과를 가야 취직이 잘 된다 이 과가 전망이 좋다 이래가지고 가족분들이 학과를 대신 자기가 선택하게끔 내버려 두지 않고 내지는 가족은 필요하면 정보만 주고 말아야 되는데 가족이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해가지고 대학의 진로를 결정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그런 게 대표적으로 잘못되는 경우이고요. 발병하고 난 이후에도 당사자가 방에 틀어박혀서 가만히 있으니까 막 억지로 끄집어내려고 가만히 있는 시기에는 자기가 힘이 다시 생길 때까지 가만히 내버려둬서 힘이 다시 생기게끔 그래 스스로 움직일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데 그거를 못 기다리고 계속해서 막 억지로 끄집어내려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막 억지로 끄집어내고 억지로 여기를 데리고 다니고 저기를 데리고 다니고 재활을 시켜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해서 가족분들이 계획을 잡아가지고 막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겉보기에는 처음에는 그게 진도가 빠른 것 같고 겉보기에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당사자를 일으켜 세워놓으면 제 하는 이야기가 10년 세월이 헛수고라는 거예요. 10년 세월 동안 길을 쓰고 그렇게 가족이 막 끌고 밀고 해가지고 당사자를 취직도 시키고 결혼도 시키고 번듯하게 세워놓은 것 같은데
나중에 무너질 때 되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려요.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려요. 그거는 소용이 없어요. 항상 작은 거 하나라도, 큰 의사결정부터 작은 거 하나까지, 오늘 내가 옷을 뭘 입을 거냐, 뭘 먹을 거냐,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잘 거냐, 낮 시간에 뭐 할 거냐 하는 요 작은 거부터 좀 더 큰 어떤 진로 목표라든지까지 작은 거 하나하나부터 큰 것까지 모든 의사결정을 자신의 삶이니까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게끔 계속 해주는 게 이게 무척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비유를 그렇게 하는데 물이 흘러가는 거에 비유하잖아요. 물이 가만히 내버려두면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저절로 자기 길을 찾아서 가잖아요. 그것처럼 당사자도 가만히 내버려두면 마냥 꼼짝도 안 하고 가만히 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꼼짝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것 같지만 결국은 어느 날인가는 움직이기 시작하고 자기가 자기 길을 찾아서 가요. 자기가 무엇이 자기가 정말로 원하는 건지 무엇이 자신에게 최선인지를 해서 찾아서 가거든요. 이렇게 해서 자기가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행하는 거는 이후에 되게 되면 힘이 붙어요. 거기에. 그래서 제가 이거를 겉으로 각을 세우지 말고 겉으로 뻔뜻하게 만들려고 하지 말고 속살이 찰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속살이 차도록 하십시오.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당사자를 도와주는 데에서 가장 기본은 가장 결정적인 것은 자기 결정권이다.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신의 삶이니까 자신의 뜻대로 살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살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움직이는 것도 때가 되었을 때 스스로가 움직이게 해야 된다. 이거를 가족분들이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변화를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것은 선순환적 생활습관. 생활습관이 엉망이던 생활습관이 하나하나 바로 잡혀가기 위해서는 결심하기와 가족의 지원. 이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하는 거군요. 한 5분에서 10분 쉬었다가 또 계속 강의하겠습니다. 5분에서 10분 쉬겠습니다.